제가 약국문을 연지 얼마 안 돼서 방문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바싹 말랐는데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이고요. 라식스라고 하는 이뇨제 처방을 20알을 처방을 딱 받아와요. 딱 받아서 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뇨제를 많이 먹으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투석을 할수 있다.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 말이 없이 가셔서 다음에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손님 요즘에 간마리놀렌산 40%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을 먹으면 콩팥 기능에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는 안 나타나세요. 아, 다른 약국으로 갔구나. 내말 듣기 싫구나. 이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수개월 후에 이분이 딱 나타나셔서 아, 약사님 제가 이사 가서 그간 못 왔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찾아오셨어요. 약사님이 말씀하신 그 제품 한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달 분을 사가셨어요. 그래서 하루 한 개씩 드셨는데 두달 후에 또 오신 거야. 근데 이분이 얼굴색이 굉장히 좋아져서 오셨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던 것이 이렇게 촉촉하게 얼굴빛이 좋아지고 뭔가 좋아져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3개월마다 신장 이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라식스를 먹는 이유가 부어서 먹는 것인데 자기가 투석할까 봐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 먹고는 한 번도 라식스 안 먹고 안 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투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두달 분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달 후에 또 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보태지 않고 이 제품은 저에게 생명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약사 되게 정말 잘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저의 상담을 해서 투석 안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제품을 먹어도 다 반응이 다르고 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굉장히 아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구나 이런 그 경험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에너지 대사율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사실은 에너지 대사율이 올라가고요. 적게 먹으면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살이라는 게 찌는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에너지 대사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율을 결정짓는 우리 몸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과 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 때는 것으로 비유하면요. 장작을 넣어서 잘 때면은 온돌방이 따뜻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에 보일러가 잘 돌아가면 내 몸이 따뜻해지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면서 몸이 굉장히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추위를 타고요. 눈썹 가장자리가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우울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하게 붓는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사를 해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지 않아도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이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독소가 갑상선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티록신이라고 하는데요. 티록신은 먼저 T4라고 하는 비활성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간이나 장에서 T3라고 하는 활성형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에너지 대사가 잘 되는 글루카곤의 상사라고 할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를 받아서 부신 호르몬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활성형으로 만들어진 이 호르몬이 T3로 바뀌어야지 내가 살이 잘 찌고 먹어도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안 되는 사람이 환경 독소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세제, 샴푸, 치약, 컵라면에 코팅된 부분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또 뜨거운 비닐에 음식을 담아 먹는 건, 미국산 밀가루에 들어있는 브롬 독소가 또 요오드를 이렇게 몰아내기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타고 유방이나 자궁에 혹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환경 독소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는 요오드인데요.
이것이 이 미국산 밀가루의 그 브롬 독소가 많아지면 결국 요오드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난로 역할을 하는데, 난로가 안 떼면은 우리 방에 차듯이 우리 몸이 차고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져서 비만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증상이지만 요오드를 하루에 7 내지 15mg 정도 먹으면은 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도 되면서 환경독소가 잘 빠져나갑니다. 수온이나 납과 같은 환경독소도 마찬가지로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약 1mg 정도의 요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몸의 난로 역할하는 것은 부신인데요.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어떤 체질이 되냐면 거미형 인간이 됩니다. 배는 볼록 나오고요, 팔다리는 가는 그런 거미형 인간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와서 뼈를 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되어서 팔다리는 가릅니다. 대신에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저장된 지방이 타서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나 부신 호르몬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은요, 내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쓰지 못해요. 그러면은 저혈당이 돼가지고 어질어질해요. 그러면은 이 저혈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 것을 급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수록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 것을 먹어서 더 살이 쪄요. 그래서 아랫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이런 거명인간이 바로 부신피로증후군의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속에서 지방을 꺼내쓰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해도 잘 살이 안 빠지고 식이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환경독소를 몰아내는 요오드를 먹는다든지 부신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는 홍경천이나 또 녹차 속의 태아닌, 또 밤낮의 리듬을 돌려주는 시계꽃 추출물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도 있고요. 또 부신에 고갈된 그것을 채워주는 영양 성분으로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고함량 들어있으면서 옥타코사놀이나 마카가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부신에 고갈된 호르몬을 채워주는 성분으로서 부신 영양소를 먹게 되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져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인의 식습관이 단 음식을 좋아하고 또 운동하지 않는 그런 습관, 또 식품 첨가물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편한 패스트푸드보다는 집에서 슬로우푸드 그래도 한 두 끼니는 챙겨 먹고 또 꼭 운동하시고 여러분의 비만과 당뇨를 잡아서 콩팥병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요. 정말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